이름은 평안인데 굉장히 불안해하시네요. 네, 저 연불안이었는데. 네. 연불안. 핫핑크라고 하죠. 저 핫핑크. 네. 네. 저 저희 딸들이 좋아해요. 같이 들어요. 암스웨피 공식 찬양 큐레이터 연평안 사역자와 함께하는 연평안의 같이 들어요 시간입니다. 이 코너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연평안 사역자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곡들을 같이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주 방송을 보시고 이제 네. 들으시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평안 사역자한테 제가 좀 많이 당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보다 저한테 많이 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맞아요. 제가 많이 당한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좀 각성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오늘 고생하시네요. 지금 오늘 우리 저희가 네. 지금 굉장히 강렬한 옷들을 서로 입고 와서 지금 네, 좀 말하지 않았는데 네. 이상하게 맞춘 것 같은 느낌으로 저는 지금 약간 핫핑크라고 하죠. 저 핫핑크. 네. 네. 저 뭐 저희 딸들이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연평안 사역자님은 이 약간 약간 그 예전에 그 메주 이렇게 네, 된장 이렇게 걸어놓은 메주 같은 색깔을 지금 네, 좀 가을 느낌이 나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네. 좋게 표현하면 이제 가을 네. 느낌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된장색. 네. 된장 좋죠. 네. 네.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연평안 사역자님께 질문 혹시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냐고 제가 이제 네. 몇 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질문이 좀 재밌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연평안 사역자님은 CCM계의 토이 같아요. 토이 유이얼. 네. 네. 그런데 이 본인이 만든 곡들을 직접 부르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아는 그 이유일까요? 혹시 본인이 불러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때 이 곡은 내가 부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은 없으셨나요? 라고 네, 물어보셨습니다. 아마 그분이 아는 그 이유일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네. 제가 이제 보컬리스트로서는 정체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역이나 공연 때는 한 곡 정도 같이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제 노래였는데 네. 이 사람이 부르고 하니까. 살면서 그러니까 꼭 노래뿐만 아니라 삶도 그런 네. 비슷한 고백을 그 사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노래가 그 다른 분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감동, 뭐 쾌감, 즐거움, 행복함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부를 일은 많지 않다. 네. 혹시 원래 내가 부르려고 했는데 네. 이 곡은 다른 사람이 더 이분이 더 잘 어울리겠네. 네, 하여튼 대부분의 그런 곡인데 제가 1집에 수록된 네. 낮은 곳으로라는 곡이 있어요. 낮은 곳으로 정말 가사를 읽어보시면 네. 너무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 뭐 헤드폰 산 얘기, 그쵸. 머리 자른 얘기 뭐 이런 거 근데 담다 보니까 안 부르셨어요, 그죠? 네, 사실은 제가 부르려고 반주까지 다 제 목소리에 맞춰놔서 네. 제 녹음실 가서 실제로 불렀는데 네. 딱 나와서 들어보니까 네, 이거는 저만 간직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들을 네. 순 없나요? 지금 그 간직하고 있는 그거. 간직 유튜브에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면 서정원 네. 아나운서에게만 특별히 제가 좀 뭐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면 네. 제가 또 전 세계에서 또 전송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수 없는 머리가 됐지.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연평안 사역자님은 여러 찬양 사역자님들과 함께 앨범을 만드시니까 두루두루 좀 친하실 것 같은데 어떤 찬양 사역자님들하고 제일 친하신가요? 이런 질문도 있네요. 네, 그래서 두루두루 같이 하긴 했는데 네. 사실 대부분 많은 분들 다 처음 뵌 분들이었어요. 네. 대부분 이제 그런 관계다 보니까 네. 이제 만났을 때 이제 인사 나누고 너무 감사한 마음은 다 있어요. 감사하긴 한데 그게 친해진 못하고요. 그냥 정말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한번 녹음이 끝나면 이제 네, 끝나는 걸로. 별 일이 많지 않아요. 네. 조찬미 씨 그리고 또 임성규 씨 같이 하고 활동하고 네. 있는 네, 그 두 분들과 제일 가깝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거는 한번 춘천시비에서 나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확인해야지 제가 여기서 또 이제 확답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추곡과 따신곡 따끈따끈한 신곡 이렇게 두 곡 준비해 주시는데 오늘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 주제는 네. 찬송가입니다. 찬송가가 갈수록 좋아지는데 네. 혹시 서정아 아나운서 찬송가 좋아하세요? 저는 엄청 좋아하죠. 네, 사실, 그러면 네. 찬송가를 좋아한다는 거는 네. 나이 들었다는 반증이에요.
아 오늘 이렇게 아 그래요? 아니면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 아,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도 이렇게 찬송가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제 어렸을 땐 너무 익숙하니까 이게 좋은 줄 모르다가 네. 이렇게 내 삶이 찬송가의 가사랑 어느 순간 이렇게 살짝 맞닿거나 지나치는 순간들이 있으면 네. 그게 이제 제 노래가 되고 제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리메이크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중 제일 많은 건 찬송가 리메이크. 찬송가 제일 많아요. 오늘은 맞아요. 그래서 네.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리메이크라고 생각된 찬송가 리메이크 두 곡을 가지고 왔어요. 아, 찬송가 리메이크 강추곡. 네, 자, 어떤 곡인가요? 네, 오늘 강추곡으로 가져온 곡은 2008년 발매된 마커스 이즈 잇. 네. 이즈 잇. 네. In spiritual spirit 네. in truth. 네, 지난주에 제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준비했는데 오늘 조금 더 아쉽네요. 아, 네. 열심히 하셨었어요 일주일 동안. 아, 지금 네. 보니까 많이 발전이 없어요. 네, 아 좀 어렵네요. 하여튼 마커스 이즈 잇으로 그냥 네, 가겠습니다. 네, 마커스 앨범에 이즈. 수록된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 네, 많이 알려지신 한부영 씨가 보컬로 참여하셨고요. 네. 마커스 팀이 처음으로 발표한 CCM 앨범이에요. 이 앨범에서 세련된 임선호 씨 세련된 편곡과 네. 또 이 찬송과 가사가 주는 가사들이 정말 그쵸. 그 당시 네, 저희 젊은 사람들에게도 너무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좋은 편곡으로 그 메시지를 참 잘 담아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찬양팀들이 사실 이제 교회에서 이 버전으로 이렇게 많이 네, 연주하시고 연주도 하고 네. 예배 때 함께 부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그 곡을 강추곡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리메이크 따끈따끈한 신곡 따신곡 네. 어떤 곡인가요? 따신곡은 네. 4월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오, 네, 지난달에 4월. 네, 발매된 네. 남궁송님의 3집. 3집. 오. 네, 10년 만에 아마 그 정도 만에 아주 오랜만에 앨범을 내셨는데 네. 거기에 찬송가 리메이크를 두 곡 실으셨어요. 그 중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곡은 제가 딱 들었을 때 너무 반했고 일단은 라이브로 꼭 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건 말로 못 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 곡은 진짜 그냥 들어보시면 진짜 내가 그분이 그런 연주와 함께 부르실 때 내가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네. 다니고 있는 지역 교회에서는 침례식 할 때 네. 이렇게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후렴을 같이 불러요. 온 성도님들이. 그래서 저는 되게 진짜 감동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네. 그래서 나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던 그 기쁨의 순간을 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곡인데 너무 잘 이렇게 앨범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진짜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두 곡 한번 이어볼 건데. 지난주에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듣는다. 나는 이 부분 때문에 듣는다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떨지 마시고요. 약간 이름은 평안인데 굉장히 불안해 하시네요. 네, 지금 불안이에요. 네. 불안.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마커스 이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남궁성옥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같이 들어요.